네,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오주연 부동산 컨설턴트와 함께 지역 부동산 동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지방 부동산 시장이 하락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분양 시장의 양극화도 심한데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동향과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요새 수도권 쪽 부동산들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고가임에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정책 때문인데요. 집을 여러 채 소유하게 되면 세금이 중과돼서 나오게 되는데 지방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강남에 비싼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의 부동산들은 점점 하락세를 띄우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로 지방은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 중심의 집값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오히려 광주의 경우는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추세라고 들었는데요. 이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2018년도 광주의 집값 상승률을 보게 되면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 1등 수준입니다. 올해 들어 지방은 전체적으로 0.92% 하락을 했지만 광주는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광주는 다른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아파트 가격이 저평가된 상태여서 더욱더 투자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보면 이 중에서도 노후 아파트의 비율이 높은데요. 광주 아파트의 60%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다 보니 개발 가능성을 보고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요새 아파트 가격의 일부가 앞자리가 바뀔 정도로 많이 과열이 된 상태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현재 광주 지역은 큰 호재거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광주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집값이 싼 편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사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광주에서는 50개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공급이 시작된다면 수요층이 생겨나게 될 거고 이 분위기를 몰아 시세가 낮고 오래된 아파트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같이 집값이 오르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새 양도소득세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광주는 규제가 없다는 점이 더욱 투자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서구와 남구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네. 네. 이렇게 주택 매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토지 거래도 활발해졌다고요? 네. 이렇게 아파트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토지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활발해지다 보니 오히려 토지 가격도 같이 상승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요새 아파트 가격이 만만치 않다 보니 땅을 사서 직접 지으려는 소비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적었지만 내년 공급 예정 물량은 올해 두 배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인구가 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올해 아파트 광주 같은 경우는 입주량을 보게 되면 최근 3년 중에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밖에는 되질 않는데요.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 2배 이상으로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별다른 개발 호재도 없는 상황에서 공급만 많아지고 있다 보니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남구와 서구는 오히려 공급 부족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이런 상황들을 잘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주연 부동산 컨설턴트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